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올석의 일석오조TV 올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원교 위슬러를 지나서 펜블턴을 지나서 송이버섯 밭에 왔습니다. 이제 송이버섯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이렇게 큰 나무가 통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통나무가 이게 외나무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외나무 다리를 지나서 여기 시냇물 보이시죠? 아, 송이를 캐는 오늘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송이밭에서 뵙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송이버섯이 아니고 다른 버섯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양한 버섯들이 쓰러진 나무 위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예, 송이버섯이 나는 올라가는 부분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립니다. 예, 여기 엄청 큰 버섯, 제 손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 엄청 큰 버섯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샨타린 같기도 하고, 아, 이것은 못만나 버섯이네요. 도로나 놔줘야 되겠습니다. 예, 또 특이한 모습 버섯 보여드립니다. 다양한 버섯들 보여드리는데요. 이 버섯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져가 봐야 되겠습니다. 먹는 버섯일 것 같은데요. 지금 산속을 제법 들어왔는데요. 여기 참 특이한 모습의 쓰러진 나무 위에 약간의 주홍색 계통, 얕은 주홍색 계통의 버섯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여기 한꺼번에 몰려있는 모습 보여요. 마치 장미꽃이 피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이게 먹을 수도 있는 버섯일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무식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예, 산을 상당히 올라왔는데 송이버섯은 보이질 않고 다른 버섯들만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예, 군락을 이룬 다른 모습 잠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저 옆에도 버섯이 있는데 아주 작은데 호롱불 같은 버섯들 보여드립니다. 계속해서 송이버섯을 향해서 갑니다. 예, 이 큰 전나무 밑에 또 버섯이 있는데 송이버섯은 아니고요. 다른 종류의 버섯인데요.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외나무 다리를 지나서 왔는데요. 이 특이한 버섯이 있어서 나무에 이렇게 기생하는 버섯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버섯 잠시 보여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무에 기생하는 버섯 첫 보여드렸습니다. 계속 다른 버섯만 보입니다. 예, 여기 좀 특이한 다른 버섯이 있고요. 여기도 조그만 다른 버섯이 있습니다. 여기도 송이버섯은 아니고요. 다른 버섯이 있고 여기에도 다른 여러 종류의 버섯들만 엄청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이 이렇게 귀합니다. 예, 여기 또 다른 버섯이 있는데요. 이거는 식용버섯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밑에를 볼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닙니다. 식용버섯이 아닙니다. 부러지기 때문에 여기도 좀 특이한 버섯 하나 보여드립니다. 예, 죽은 나무 위에 기생하는 말발굽 밥솥 군락지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아, 참 버섯이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말발굽처럼 생겨서
말발굽버섯 보여드립니다. 예, 여러분, 드디어 이렇게 송이버섯이랑 비슷하게 생긴 버섯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것은 송이버섯이 아니고 독버섯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험이 많아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너무나 송이버섯이랑 비슷합니다. 모양도 거의 같고, 네, 요거는 색깔이 하얗고 좋지만, 예, 가운데가 이렇게 물이 고일 정도로 푹 파여 있습니다. 송이버섯은 반대로 되기가 밋밋하고요. 또 요거는 이제 향이 없습니다. 송이버섯은 향이 있지만 향이 없고요. 그리고 송이버섯은 요 줄기가 절대로 닭다리 흰살처럼 절대로 부러지지가 않는데, 세로로 찢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툭 치면 툭 이렇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송이버섯이 아니고 독버섯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이버섯은 나오지 않고 이상한 버섯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버섯에 대한 향연입니다. 마치 이파리 색깔과 너무 흡사하네요.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나무가 죽어 있는데요. 죽어 있는 전나무 밑에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 버섯, 여러분에게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후반전에 빈손으로 갈 뻔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송이버섯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탐스럽게 송이버섯이 이렇게 솟아 나오겠습니다. 예, 송이버섯 마지막 송이버섯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다시 잘 덮어주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송이버섯이 하나 발견이 되면 그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으로 가려다가 아무래도 요 지점이 저 위에 지금 찾았는데요. 여기 지점이 수상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와, 1등급 내지 2등급이 숨어 있습니다. 와, 지금 맨손이긴 하지만 상당히 굵은, 예, 2등급이 되겠습니다. 2등급 이렇게 숨어 있는 것 땅속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